절로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맑은 날씨에 기분까지 업업. 다음 여행지가 어디기에? 랄랄랄랄랄랄라. 여러분, 제가 오늘 쫑쫑 신나는데요. 오늘이요? 제가 아주 귀엽고 깜찍한 친구랑 데이트하기로 했거든요. 정말 가슴이 콩닥콩닥 기대가 됩니다. 아비가일의 사심을 채울 여행지는? 오늘 데이트가 정말 기대가 돼요. 응? 무언가 발견? 강아지인가? 강아지인가? 강아지 같기도 하고 약간 늑대 같기도 하고 뭐지? 일단 동상의 정체는 밝히지 못한 채 데이트 장소로 출발! 잠깐! 가기 전에 네. 데이트 상대는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어? 좋습니다. 어때요? 키 커요? 잘생겼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경쾌하게 생기고 뒷다리가 곧고 탄탄해요. 균사지와 산악지대에 잘 되는 오! 운동 잘하시는 분이신가 봐! 그리고 가는 곳은 어? 북한? 북한? 저기 북에서 오신 운동 잘하신 분 어디 계세요? 오, 여기 너무 예쁘다. 어? 강아지들 있네? 온몸으로 귀여움을 표출하고 있는 사랑스러운 생명체. 우쭈쭈쭈쭈. 근데 저기 데이트는 언제 해요? 우쭈쭈쭈쭈쭈. 안녕. 혹시 데이트 상대 찾았어요? 어머, 혹시 그대가? 아니요, 제가 아니고요. 오늘 강아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오늘 사람하고 데이트한 거 아니었네요? 네. 이럴 수가! 그렇습니다. 아비가일의 오늘 데이트 상대는 바로 함경남도 풍산군 풍산면 출신 북한 지방 고유의 사냥개 풍산개. 사람이 아니어도 좋아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걸요. 풍산개는 어떤 강아지예요? 풍산개는 동물들한테는 굉장히 용맹하지만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온순하고 밝고 명랑한 견종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강아지랑 하루 이렇게 데이트할 수 있는 체험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강아지와 같이 2시간 동안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트 주인공은 나야나. 바로 이 귀여운 풍산개와 즐거운 소풍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마을. 오늘의 데이트 상대! 안녕! 안녕! 격하게 안아주는 거야? 안녕하세요. 무척 귀여워 보이지만 호랑이를 잡는 개라고 불릴 정도로 용맹스러운 견종이란 사실. 힘이 좋네. 너 여자라며 왜 이렇게 힘이 좋아? 애기가 너무 좋아해서 동물 사랑 교육도 할 수 있고 좋은 체험도 할 수 있고 날씨도 좋아서 나들이 장소로 최고인 것 같아요. 본격적인 데이트 장소로 출발! 안성에 이렇게 풍산개가 많아진 이유는 과연 뭘까요? 안성에서 이 풍산개가 왜 많아진 거예요? 저희 마을에 이장님께서 한 25년 전쯤에 강아지를 들여오셨는데 그 강아지가 계속 번식하고 철저하게 개통번식을 하면서 이제 이 마을에서 강아지들이 많아지 개체수가 많아지게 됐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마을이 이렇게 됐습니다. 오! 잠시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풍산개와 함께 즐기는 행복한 시간. 잊을 수 없는 추억도 만들고 원한다면 분양도 받을 수 있대요. 사람과 함께 노는 걸 좋아하고 호기심도 많은 풍산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우리 풍산이들에게도 즐거운 시간이 되겠지요. 아우, 잘 논다. 찰칵! 또 한 번 찰칵! 어우, 부럽다. 풍산이와의 즐거운 한때 인증샷 찍기 완료! 여기 안성에 와서 이렇게 예쁜 풍산개라는 강아지가 있는 것 오늘 처음 알게 됐네요. 같이 데이트도 하고 좋다. 우리나라 고유의 토종견 풍산개. 그 뿌리를 이어가고 또 널리 알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풍산개와 함께 보낸 시간 어땠어요? 친구네. 친구다. 너무 이제 귀엽고 아이들이 이제
그 넓은 데서 막 뛰어놀고 하는 게 너무 보기 좋고 그 데이트 장소로도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랄랄라 여러분 풍선 그를 만나러